네, 이런 분들도 다란성 난소증후군에 해당합니다. 건강하랑 강남허준 박영원 원장입니다. 다란성 난소증후군 요즘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환자분들이. 그래서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많이 오시는데요. 오늘은 다란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의 질문들을 몇 가지 추려봤고요. 다란성 난소증후군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여성의 몸에 이상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생리가 불규칙하게 되는 증상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 체모가 발달한다든지 혹은 목소리가 붉어지거나 피부가 거칠어지고 여드름이 많아지면서 남성화되는 그런 증상들이 많아지고 특히 살이 많이 찌게 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난임의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난임을 치료하기 위해서라도 다란성 난소증후군을 빨리 체크를 하시고 조금이라도 어릴 때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더 결과가 좋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인데요. 어떤 분께서 보통 다란성 난소증후군은 희발월경이 많은데 저는 빈발월경이에요. 그런데도 다란성이라고 진단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희발월경, 즉 다시 말해서 뭐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1년에 두세 번 이런 식으로 보통은 다란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이 생리를 잘 안 하게 되죠. 왜냐하면 배란을 한번 하게 되면 임신하지 않고 15일 뒤면은 자동으로 출혈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생리죠. 다란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은 배란 자체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생리를 할 확률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처럼 빈발월경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두세 번씩 이렇게 생리처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의 월경은 정상적인 배란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월경이 아니라 부정출혈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게 출혈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생리가 아닌 것이고 어떤 이유로 인해 가지고 출혈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경우인데 출혈이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빈혈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한의학에서 신호 증상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정상적인 생리 기능이 일어나지 않아서 기운이 좀 없어지게 되고 과도한 출혈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출혈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란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의 부정출혈은 난포 자극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부정출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의 불균형을 맞춰주면 부정출혈도 멈추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약에서도 삼칠근 같은 지혈제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다란성 난소증후군의 부정출혈 같은 경우에는 신허증을 치료하는 그런 약물들로 치료를 하게 되면 부정출혈도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다란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이 대부분 다 살이 쪄서 말라야 된다. 저도 한번 영상에서 다란성 난소증후군 환자분들은 본인의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말라야 치료가 된다고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마르셨는데 163cm 정도에 50kg가 안 되는 48-49kg 정도가 되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인데 나는 왜 다란성 난소증후군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살이 찌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마른 다란성 난소증후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의학에서는 대부분의 다란성 난소증후군을 신호 증상으로 본다 했잖아요. 신장계통의 기능, 에너지가 안 좋아가지고 생기는 증상이라고 보는데요. 살이 찐 경우에는 폐기능이라든지 간기능도 나빠진 경우라서 일단은 체중을 먼저 감량을 해야지 남성 호르몬이 훨씬 더 줄게 돼요. 살이 쪘다는 것 자체가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고 염증이 많아져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염증들을 줄이게 되면 다이어트가 되면서 다란성 난소증후군도 치료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마른 분들도 신호증이 너무 강한 경우에는 다란성 난소증후군이 같이 동반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랐다고 해서 다 안심할 경우는 아니고요. 다이어트를 그냥 무작정 한다고 해서 다란성 난소증후군이 다 치료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내 몸의 체질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지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셔야 다란성 난소증후군이 비로소 조금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몸 안에 있는 염증을 없애는 그런 방식의 다이어트를 꼭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실제로 난임 가능성이 조금 높거든요. 왜냐하면 배란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배란이 일어나야지 수정을 하고 착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배란이 안 일어나면 첫 번째 단계가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임신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배란이 일정하진 않지만 어느 순간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연하게 정자만 만나게 되면 수정을 하게 되어서 임신이 가능하죠. 그래서 다란성 난소증후군인 분들도 다둥이인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다란성 난소증후군이라고 해서 모두 난임, 불임이라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확률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다란성 난소증후군을 치료하게 되면 임신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저는 난임으로 오시는 분들께 꼭 해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모든 생명체는 임신을 하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내 아이 대를 잇기 위해서 어떤 생명체가 유지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나는 아이를 낳지 않을래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보통 생명체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대를 잇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런 임신의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기만 하면 임신을 하는 데는 당연히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성분들의 건강에서 아주 중요한 게 생리를 체크하는 건데 배란, 즉 다시 말해서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생리통 없어야 될 것, 생리 혈 상태가 건강하고요. 그리고 질염이라든지 이런 냉대야, 자궁에서 나오는 어떤 분비물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노시톨이라는 영양제를 처방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영양제인가요? 물으시는데요. 이노시톨 같은 경우에는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든지 혹은 혈당을 조절해주는 영양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약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노시톨을 먹었을 때 어느 정도의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처방해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의원에서도 신호 처방과 함께 이노시토를 함께 처방했을 때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경우는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노시토를 먹는 것은 일단은 저는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효과가 없는 분들은 굳이 계속해서 드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요.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데 언제 치료가 다 됐다고 알 수 있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신데요. 보통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 때 생리를 하게 되면 배란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부정출혈인 경우에는 조금 더 케이스가 다르지만 대부분의 다란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은 휘발 원리경이기 때문에 생리를 한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째 할 때쯤 되면 네 번을 확인한 거잖아요. 보통 이 기간이 4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 치료했을 때 생리를 그때부터 비로소 잘 하게 되는데 그다음부터 4개월 정도를 더 확인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번의 생리가 연속으로 일어나게 되면 대부분 다 치료가 잘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다시 산부인과로 가셔가지고 검사를 통해 봤을 때 다란성이 거의 없어졌어요 라는 말씀을 듣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한의원에서 치료를 할 때는요 생리를 4번 연속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이렇게 쭉 복용하더라도 이렇게 4번을 연속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제가 알려드린 생활습관들을 잘 실천하시는 분들이고요. 생활습관들은 먹는 거, 그리고 자는 거, 그리고 운동하고 스트레스 이 4가지가 대부분이고 거기에다가 다이어트를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제가 다른 곳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치료하고 나면 또 하나의 질문이 있는데요. 재발 가능성이 어떠냐 라고 물으시는데 재발할 확률도 있긴 하지만 말씀드린 생활 습관들을 잘 유지만 하시면 재발 가능성은 거의 떨어집니다. 제가 치료한 분들 중에 임신도 하고 결혼도 해서 잘 지내시고 지금도 재발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 분의 사례가 기억이 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도 잘 돼가지고 다이어트가 되니까 또 남자친구가 이렇게 또 잘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임신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청첩장도 보내주시고 그랬던 분이 계신데 이분이 다이어트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계속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모님께서 걱정된다고 이렇게 한의원에 데리고 오셨는데 나중에 자꾸 말라가니까 부모님 눈에는 조금 그게 걱정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자꾸 또 먹이시더란 거예요. 먹다 보니까 또 재발되는 경우는 있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너무 심하게 또 제대로 안 해서 다시 살이 너무 심하게 찐다든지 혹은 치료가 안 되시는 분 중에 잠을 너무 늦게 주무시는 분이 계셨어요. 새벽 한 2, 3시에 꼭 주무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도 늦어질 뿐더러 나중에 다시 재발될 확률도 계속 높이는 겁니다. 처음엔 다란성 난소 증후군이 왜 생겼을까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남성 호르몬이 계속 증가했잖아요. 그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의 생활습관일 건데 그 생활습관 중에 대부분이 먹는 것을 어떻게 먹었느냐, 잠을 어떻게 일찍 잤느냐, 운동을 적당히 했느냐, 그리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았느냐, 그리고 염증으로 인해서 살이 많이 쪘느냐 이런 부분에서 대부분 다 걸리기 때문에 이런 생활습관을 잘 유지만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한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내 몸의 시스템 그리고 신장계통의 기능들이 다 좋아져서 치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완치 수준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치료와 생활습관이 공존했을 때 치료가 완벽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편에서는 다란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이 많이 물으시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려봤는데요. 또 궁금한 것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성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생리를 체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리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는 한의원에서 치료를 꼭 받으시고요. 말씀드린 생활습관들 꼭 병행해 주도록 하세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건강하랑!